이제 좀 이미지로 볼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수업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많이 힘든데 어쨌든 자 봅시다. 여러분 이게 여기가 이제 논밭이에요. 근데 여기에 누가 있냐면 토끼가 있습니다. 토끼가 위로 깡총 뛰는 것이 L이에요, 여러분. L, 알았죠? 그래서 L이 뭐라고요, L이? 야, 토끼가 있잖아. 토끼가 이렇게 위로 깡총 뛰는 겁니다, L. 그래서 리프는 깡총 뛰다예요, 알았죠? 깡총 뛰다. 근데 반면에 이거 R이잖아요. R은 뭐랑 비슷하게 생겼냐면 이 낫이랑 지금 비슷하게 생겼죠, 낫이랑. R 이렇게 생겼잖아요, 낫이랑. 이 새끼가 여기 이렇게 왔다 갔다 막 하면은요, 많은 것들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뭐다? 수확하다, 거두어들이다, 이익을 얻다. 알았죠? 수확하다, 거두어들이다, 이익을 얻다. 저도 제가 이러고 있는 게 참 한심하긴 한데, 네, 이걸 못 외우고 있는 여러분이 더 한심해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거 빨리 외워주셔야 됩니다. 리프는 뭐라고요? 깡총 뛰다. 그죠? 그리고 급증하다, 서둘러 머무하다, 도약. 그지? 그리고 리프는 거두어들이다, 그 다음에, 이익을 얻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정리하셨으면 넘어갈게요. Overcome은 어떤 이미지냐? 이거 안 지워도 될까? 자, Overcome은 이런 거죠. 여러분, 소닉이 달려가다 보면은, 이런 obstacle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obstacle 무슨 뜻입니까? 장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네 인생 앞에서 태클 거는 애들이잖아요. 그죠? obstacle. 죄송합니다. 저 어쨌든 그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이 장애물이 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애들은 뭐 하냐면 여기서 씨바 하면서 집으로 갑니다. 그게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우리 소닉은 그렇지 않아요. 훗 이렇게 이게 오버컴이다, 알았지? 극복하다야, 알았죠? 극복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